안녕하세요.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부특강의 박병건 세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현금청산 시 세무상 고려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면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중 두 개발방식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이 됩니다. 근데 많은 경우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현금 청산이 진행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이라든지 혹은 혜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 및 기간 배제가 되는 부분인데요. 그 공익사업 수용의 감면에 대한 법률에 따른 이제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2년 보유, 2년 거주에 해당되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그 세무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대해서 그 배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그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 보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보다 납세자분들이 현금 청산을 보다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인데요.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금 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, 그리고 채권 보상 시에는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취득하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해당이 되려면 그 매도하는 매도자분의 입장에서 취득하는 취득자는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그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도정법에 의한 시행사이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 소규모 재건축 단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역주택조합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해당되는 10%나 15%에 해당되는 세액 감면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다 보면은 공익사업 수용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지장물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발생되는 지연이자가 15% 정도 금리에 해당되는 지연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세무상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일부 지작물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.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또 지연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예규를 놓고 보면은 해당 양도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납세자와 상담을 하고 그 양도세 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이와 그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10%와 15% 감면이 적용될 때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10%에 해당되는 그 현금 보상이 대부분에 해당이 되고 사업이 넓은 지역으로 이루어질 때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을 다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세액을 그 감면해 주는 채권 보상으로 방향이 진행된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서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공익사업 시행 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둘중 하나의 여러분들이 선택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양도소득세 그 현금 보상에 따른 15% 감면과 그리고 채권 보상에 따른 20%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과 그리고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 해당되는 그 혜택을 주는 것둘 중에 하나를 납세자분이 선택해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이유가 아니고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혹은 이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금 청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상가나 공장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현금 보상이나 채권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실질적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%, 20%에 해당되는 감면 혜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.
지금까지 재개발 지원 중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